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요즘 잘 지내시나요?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그런 얘기들 서로 이제 안부를 물을 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을 때늘 그냥 무심하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잘 지내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웃고 의례적으로 대답하고. 그런데 정말, 정말 잘 지내십니까? 이 얘기가 이렇게 진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잘 지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아주 지쳐 있을 때, 잘 지내고 있지 않으면, 지쳐 있다는 뜻인데, 지쳐 있을 때 나를 어떻게 충전시키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요. 실제로 요즘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무서워서 참, 신문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굉장히 탑스타들, 뭐 그게 뭐 연예계이든, 아니면 정치계이든, 아니면 뭐 스포츠계이든, 정말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야말로 스타들이 막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의 정말 막 비난을 사고, 막그 실망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요즘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굉장히 막 정말 다들 막 존경하기도 하고, 막다 좋아하고, 너무너무 열광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본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꾸 밝혀지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더 이제 참 안타까운 일들은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면서도 본인들이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거를 그들의 말이나 어떤 행동을 보면 잘,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이 뭐였을까? 정말 이렇게 그 대나무가 매듭이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한 번씩 매듭을 지어주고 한 번씩 돌아보고 충전해서 다시 걸어나가고 어떤 이런 과정들이 건강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이제 무시하면서 지내니까 이제 결국 잘못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잘못 가면서도 내가 잘못 가는 줄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결국 그냥 그렇게 막 탑의 자리에서 막 그냥 추락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실망을 사게 만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런 탑스타들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긴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나가면서 지치면 정말 한 번씩 충전을 이렇게 딱 가득 가득 충전을 해서 우리가 왜 차에 주유하러 갔을 때도 가득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충전을 해서 다시 막 건강하게 우리가 옳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내 인생 장르가 뭔지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장르는 어떤 겁니까? 뭐, 로맨틱 코미디? 아니면 그냥 드라마? 아니면 무슨, 뭐, 무협 활극? 아니면 뭐, 그냥 코미디? 굉장히, 아니면 호러물?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걷고 있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한 계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장르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내가 내 인생 극본을 쓰고, 내가 주인공을 하고, 내가 감독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려는 대로 이거 지금 제대로 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아니면 60대든 간에 거기에 맞는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고 오고 있잖아요. 뭐 아직도 영화 초반이야. 아직도 영화 이제는 중반이야. 이제 영화 이제 막판 이제 뭐 클라이맥스 해서 이제 뭐 후반부로 넘어가야 돼. 뭐막 이런 어떤 그런 영화의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스토리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내 인생은. 그런데 그거 과연 잘하고 있나? 내가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서 정말 구질구질한 주인공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뭐, 하기 싫어도 꾹 참고, 막, 재미없이, 막, 영화를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게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중반까지 왔는데, 이게,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어쨌든 변수가 생겨서, 우리가 뭐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지만,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지금 이제 막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럼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좀 전개를 해나갈까? 이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 인생 장르는 뭔가. 결국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가장
추구하고 싶은 어떤 내 인생의 가치가 무언가,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나 뭐 하고 싶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지금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있더라도 이거는 그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이걸 성실하게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뭐 이런 것들을 꿈을 꾸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인생 장르는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먼 길을, 인생이라는 먼 길을 걸어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그러면 걸어가다 이제 지쳤어요. 그럼 이제 충전하려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쉬면서 뭐 하겠어요? 이제 뭐 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잠도 좀 자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지도를 보고, 우리가 또 이제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오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한번 지도 찾아보고, 네? 그런 게 이제 나의 인생의 가치가 그럼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점치고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떤 그 비유인 것 같아요. 지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돌아봐서 이제 내가 온 길이 이쪽으로 이렇게 온 거 지금 맞는 거지? 왜 우리 눈길 같은데 걸을 때 보면 똑바로 걷는다고 해도 돌아보면 막 삐들삐들 걸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삐뚤뚤 걸었구나.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다시 가야 되는데 지도 찾아보고 다시 가보자. 이 지도를 찾아본다는 거는 내가 나를 생각해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누군 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좋은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인생에 먼저 걸어간 이제 어떤 경험자들의 어떤 이야기까지 다 합쳐서 내가 갈 길이 지금 제대로 가는 거군, 아 지금까지 좀 실수했네, 이제 이렇게 좀 고쳐봐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게 나를 충전시키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런 첫 번째 단계를 걸었던 제 지인들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제 선배들은 대부분 다 퇴직했어요. 아직도 이제 현직에서 그냥 저처럼 회사에 있다가 다 나왔지, 뭐 지금도 회사에 다니는 분들 별로 안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퇴직한 선배들이 굉장히 스토리가 다양해요. 어떤 선배는 이제 그만두고 나서, 그 유럽에서 그런 가정용품? 이렇게 수입하는 그런 이제 업체를 차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걱정했어요. 그게 돈이 될까, 과연? 그런데 그 선배 말, 뭔가 하면, 난 돈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폼 나면 돼. 폼 생, 폼 사. 인생 한 번이잖아? 나는 근사하게 폼 나게 할 거야. 돈이 안 돼도 좋아. 큰 돈을 벌지 않고, 그걸 이제 적자 보지 않고 유지만 한다고 해도 난 내가 좋아하는 거, 근사한 거,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거, 그런 거 할 거야. 그분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세요. 정말 돈은 잘 못 벌고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분이 모든 이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진행을 하시고, 그 선배는 정말 진짜 아주 그냥 멋있는 매장에서 아주 멋있게 돈을 벌지 못하지만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인생 가치인 거죠. 그분의 인생 장르는 그런 거예요. 아주 그런 멋지고 화려한 그런 영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이 그분도 원래 이제 그 퇴직을 하시고, 그분은 굉장히 이제부터 나는 몸을 써서 살 거야 라고 말을 해서 우리들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머리 써서 살았지만 이제 몸 쓰고 살 거야. 아이고, 평생 머리 써갖고 산 사람이 몸 쓰고 사는 게 쉬운가? 우리가 막 이렇게 비웃었거든요, 선배를. 근데 정말로 그 친척집이 돼지갈비집을 하는데, 거기에 가셔서 1년 동안을 배우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숯불 날르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주방에서 보조하는 거, 돼지갈비 양념 재우는 거, 막 설거지,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왜 이런 불판 닦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발레 파킹도 하시고, 하여튼 별거, 모든 돼지갈비집의 그런 모든 거를 다 하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 이제 1년 만에 그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아주 익선동의 조그만 돼지갈비집, 아주 정말 진짜 왠지 내공 있어 보이는 그런 돼지갈비집을 탁 만들어가지고, 너무나 정말 줄 세우면서, 조그만 가게니까 두 분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인생 가치관은, 나의 인생 이막은 난 이렇게 해야지 행복한 거야 라고 해서 그 가치관에 맞게끔 난 몸써서 살 거야. 근데 진짜 미리 막 운동하고 이래야지, 그 생각만 갖고 그렇게 몸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선배는 이제부터는 난 놀 거야. 난 여지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이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많이 쓰지도 않아도 돼. 그래갖고 제주도 가셨어요. 제주도 가서 살고 계세요. 정말 일 안 하고
한 달에 얼마 안 든대요, 돈이. 그 사는데. 그렇게 해갖고 막 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여러분들도 이제 그 성함을 딱 말씀드리면 다 아실만한 분인데, 어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강사가 그, 이제 일을 거의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진짜 그분이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처럼만 그런 굉장히 유명해하신 분이니까 계속 열심히 강연을 하고 막 이러면은 정말 많은 그런 어떤 그 사회적 그 위치와 그 다음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아, 난 지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난 일 많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딱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분을 보고 와, 정말 저분이 정말 지혜롭구나. 진짜 남들한테 강연할 만하거나 저분은 너무나 자기를 잘 아는 거죠. 이제는 쉬어야 할 때, 이제는 나를 충전해야 될 때를 정말 말로 하는 강연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 스스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웠어요. 그분도. 그래서 내가 언제 충전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도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충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의 장르 과연 뭘까? 내 인생의 가치관이 뭘까를 한번 곰곰이 되짚어보는 거.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자, 나를 충전하는 법 두 번째는요. 내가 최고의 VIP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굉장히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 왜 아까 그 첫 번째 얘기할 때 내 인생이라는 그 영화 지금 거기에 시나리오도 내가 쓰고 감독도 내가 하고 주인공도 나라고 했잖아요. 보통 그 영화 주인공들한테 얼마나 잘해줘요. 주변에서 막 컨디션 좋은지 확인하고 막 옆에 사람들 막 쫙 붙어가지고 막 물병 들고 있고 막 추울까봐 뭐 아니면 더울까봐 선풍기 추울까봐 뭐 이런 코트나 이런 거 막 준비하고 대기하고 막 그 사람 컨디션 어떨까봐 막 벌벌 떨잖아요 주변에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난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막 그런 사람 비위 맞추고 막 눈치 보고 막 그런 거에 막 시달리고 정작 내 스스로한테 이렇게 비위 맞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한테 물어봐 주세요. 아,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괜찮으십니까? 뭐 컨디션 좋아요?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목이 마르면 물을 갖다 줘야 되는 것처럼 실제로 나의 컨디션 지금 괜찮은가? 내가 너무 마음이 막 피폐해졌는데 이게 꼭꼭꼭꼭 차오면서 스트레스를 꽉꽉꽉 누르면서 억지로 오늘을 걸어가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돌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다. 지금 뭐 완전히 이렇게 아주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러면 어떻게 컨디션을 좀 좋게 해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뭐 필요한 거? 이런 거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컨디션 회복될 것 같아?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면, 어떤 휴식을 주면 될 것 같아? 어떤 선물을 주면 될 것 같아? 내가 기분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래서 알아서 쉬고, 알아서 먹고, 알아서 내 몸을 추스리는 거. 그게 정말 충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사실 막,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남들한테는 막 아부하고 잘해주고 그러면서 맨 내 스스로한테 이것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이 바보야. 뭐 내가 그렇지 뭐. 막 이렇게 스스로 비난하는 거. 그런 거 정말 스스로에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나한테 아주 비위 맞춰서 좀 잘해주시고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회복력을 튼튼하게 하는 마음 습관을 평소에 갖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딱 지쳤을 때 이렇게 정말 딱 주저앉아서 좀 생각을 해보자. 내 도대체 인생 장르가 뭐냐? 내 가치관이 뭐냐? 이런 거 생각해보고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뭐 지도자 한번 볼까? 한번 되돌아볼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첫 번째로 하고 내가 주인공이니까 막 나한테 막 잘해주고 컨디션 회복시키느라고 막 먹이고 뭐 쉬게 하고 이렇게 막 잘해주고 돌보고 그다음 세 번째 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충전 다 지쳐 있을 때 이건 충전시키는 방법이고 처음부터 완전히 방전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이 회복력을 튼튼하게 하는 마음 습관을 평소에 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 있잖아요. 휴대폰 그런 것도 맨 처음에 딱 기분 좋게 딱 새거 사면 휴대폰 한번 이렇게 충전돼 있으면 한 이틀씩 가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많이 쓰다 보면 막 이제 바꿔야 될 때쯤 오면 막몇 시간에 막 그냥 그꽉 채워서 충전되는 게 이게 충전된 그 배터리가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마음 습관을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방전되는 거를 좀 사전에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전돼 버리면 너무 힘든 거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방전되지 않게끔 배터리가 덜 소모되게끔 하는 게 바로 이 회복력을 튼튼하게 하는 마음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 그 습관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진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이제 우리가 왜 살면서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길 가다 뺨 맞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예기치 않은 막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닥치면은 그거에 완전히 진짜 뺨 맞고 이렇게 멍하고 서 있는 것처럼 아무 어떤 반응 없이 이렇게 서 있던지 아니면은 막 맞서 싸우든지 뭔가 이제 액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액션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평소에 어떤 이런 회복력을 튼튼하게 하는 마음 습관이 돼 있다 그러면 실패야? 이런 잘못됐어? 그러면 이거를 정말 계기로 삼아서 더 내가 정말 이렇게 차고 올라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게 그게 바로 회복력입니다. 이제 공 같은 거탁 떨어뜨렸을 때 바로 튀어오르는 거, 그다음에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당겼다가 탁 놔도 막 그대로 그뭐 원래 길이대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회복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사업에 실패를 했어, 그리고 막 회사에서 굉장히 잘못됐어, 막 승진해서 누락됐어, 그리고 막그 팀장한테 막 찍혀가지고 막 거의 막 바닥을 막 헤매고 땅 파고 들어갈 지경이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가. 그랬을 경우에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잘못됐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그런 경험 삼아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잘해보자. 괜찮아. 뭐 이런 일뭐 겪을 수 있어. 사실 실패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난들 뭐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막뭐난 이런 거 겪을 사람이 아닌데 뭐 다들 잘못해가지고 나만 피해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겪을 수 있지, 그런 실패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건강하고 안정된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원래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실패는 누구나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걸 딛고 더 점프하자, 라고 생각하는 거.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은 더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막 내가 뭔가를 또 잘했어. 그럼, 아, 정말, 아, 이거 참 너무 시험에 합격을 했어. 우리 이번에 무슨 자격시험 본때또 합격했어. 와, 나 정말 열심히 했더니 참 잘했다. 앞으로 이렇게 다일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잘안 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나쁜 일은 축소하고 좋은 일을 확대하는 거. 이게 이 회복력을 튼튼하게 하는 마음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건가 하면요. 실제로 이제 그 나랑 그 다른 사람들 사이에 항상 긍정적인 태도,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고, 내가, 작은 일은 대부분 다 양보하고, 그게 뭐 나한테 막큰 상처가 되거나 내가 막 엄청 스트레스가 안된 다음에야, 그래, 뭐, 내가 그래, 통큰 사람 되자, 그래. 이쁜 내가 참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굉장히 그 얘기를 갖다가 막 농담처럼 계속하는 그런 그 우리 동료가 있었어요. 그래, 이쁜 내가 참는다, 막 이렇게. 그런데 그 말이 정말 그 사람 예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양보하고, 뭐 작은 일에 다 그냥 너그럽게 하고, 이런 자세. 나한테 대해서나 남한테 대해서나. 그런 게 결국 내 마음의 회복력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마음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 나를 충전하는 법세 가지 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맨 마지막 거는 진짜 나의 회복력을 튼튼하게 하는 어떤 마음 습관인데, 이런 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거. 행복은 어차피 내 안에서 온다. 그리고 실패를 다시 나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긍정적인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